관동파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강릉인데요. 강릉 경포대로 둘러본 후 인근 토당마을을 들리지 않으면 멋은 알되 맛은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해변가 소나무 숲 속에 나지막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편의 동양화 같은 초당마을. 이곳 초당마을에서는요,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두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초당 두부의 깊은 맛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균, 허난설원의 고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초당마을. 그들의 명성과 더불어 이곳은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로도 유명한데요. 이 지역 일대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은 초당마을이 선사시대부터 정착생활을 영위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당마을은 북쪽으로는 경포호를, 동쪽은 동해바다를 경계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방풍림인 초당숲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숲은 약 10헥타르 면적에 70에서 100년생 소나무들이 성을 이루며 영동 제일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기 좋고 아름다운 초당마을에서 만들어진 두부가 바로 그 유명한 초당두부인데요. 이곳의 두부는 일반 두부와 비교해 맛이 뛰어나고 두부에 얽힌 역사적인 의미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초당두부의 유래는 멀리 조선시대 허균 선생의 부친인 초당 허엽이 집 앞에 샘물맛이 좋아 그물로 두부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뛰어나 찾는 이들이 많아져 허엽의 호를 따서 초당두부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은 간단한 것 같지만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섬세한 손질과 함께 많은 정성이 필요한데요. 특히 초당 두부는 제조 과정이 무척 까다로워서 제때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 맛과 모양을 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뒷맛이 깨끗하고 담백해서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초당 두부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부의 가장 기본 재료인 콩의 선택이 중요한데요. 초당 두부는 강원도 산간지방의 핵콩을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콩을 여름엔 6시간, 봄, 가을엔 8시간, 겨울에는 12시간 정도 물에 불리게 되는데요. 불린 콩을 정성스럽게 맷돌에 갈아 콩물을 내어 이것을 다시 촘촘한 천으로 걸은 다음 걸러진 콩물을 커다란 가마솥에 부어 30분 정도 끓이게 됩니다. 응고제를 쓸 때 간수를 쓰지 않고 간수 대신에 그 동해의 청정한 바닷물을 응고제로 쓰거든요. 근데 그 바닷물을 그 표면에 있는 걸 그냥 떠오는 게 아니고 모래층 밑에 한 3, 40m 밑에서 이제 끌어올린 바닷물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맛이 아주 보드랍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초당두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끓인 콩물에 바닷물을 부으면 단백질이 엉기면서 순두부가 되는데요. 특히 바닷물의 양은 두부의 맛을 좌우해 그 양의 조절은 집집마다 전해지는 비법으로 다들 다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두부를 나무틀에 부어 응고시키면 맛 좋은 초당두부가 완성되게 됩니다. 와, 부드럽고 담백한 맛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사르르 녹게 되는데요. 이 부드러운 맛 때문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의 맛이라고 할까요?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준 그런 깊은 맛이 느껴지네요. 지금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두부는 밥상에 자주 오르는 단골 메뉴인데요. 두부 중에 두부, 초당두부만의 고유한 맛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아니 여기 오니까 완전 두부 잔치가 열렸는데 잠깐만요. 와 이거 반찬 없이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고소해요 되게. 예. 이게 지금 초당두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즐겨 드시나 봐요? 예 자주 먹어요. 얼마나 자주 드세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네. 한두 건? 네. 오, 그러면 이 한두 번 정도 즐겨 먹을 정도면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맛 때문에 이렇게 즐겨 드시게 되는 거예요? 고소하고 되게 이렇게 순박한 맛? 와, 두부를 벌써 한 접시로 뚝딱 해치웠는데 아니 맛이 어땠어요?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먹기에는 좀 심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일단 시골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맛 난다 그러나? 순박한 맛이요. 그런 거예요. 맛있어요. 1970년대 이후 입소문을 들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초당두부 전문 음식점이 생겨났고 또한 1983년 탕토기업인 강릉 초당두부 공장이 생겨 도시민들도 초당두부의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을 접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초당두부의 명성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초당마을. 강릉시는 이곳 초당마을을 강릉 재래 콩특구로 지정하여 두부마을, 콩민속관, 그리고 두부 먹거리촌 등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곳 초당마을은 경포호수와 함께 울창한 송립이 한 데 어우러져 많은 예술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예술인촌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강릉에 오시면 맛과 멋이 살아있는 초당마을에 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